우리 염소가 저기 있네요. 저 밑에는 이제 호박꽃이 피었죠. 호박들이 꽃이 많이 폈네요. 노랗게 보이네요. 여기도 호박밭이에요. 저 밑에는 호박을 많이 붙이면서, 아니 호박은 이제 겨울철에 염소 먹이에요. 염소 먹이로는 여기 옥수수가 아까 다 열었는데 이건 이제 조금씩 자라죠. 옥수수가 조금씩 자라. 요것은 이제 저거 따고 저거 열매 맺고 마지막 끝에는 이게 이제 수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 하나 이제 수확해서 전부 해서 냉동실에 삶아서 얼려놓으면은 이제 먹으면서 조금 떨어질 쯤 되면 또 옥수수 수확해서 냉동실에 넣고 또 이제 고구마 캐고, 고구마도 맨 처음에 원줄기를 심은 것은 빨리 캐고, 그 다음에 이제 꺾어 심은 것은 좀 11월 달쯤 캐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없게. 저기 염소가 두 마리가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여기 옥수수는 더 작죠. 그러니까 이게 심는 시기가 3월부터 4월, 5월, 6월, 뭐 6월까지 심으면 돼요. 6월, 7월도 괜찮은데 여기 남쪽이라서 날씨가 따뜻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오래 심을 수가 있어요. 여기 것들은 전부 이렇게 꺾어서 심은 것들, 모종값이 안 들었어요. 꺾어다 심었어요. 이 자색 고구마는 이렇게 건강상 우리 가족이 먹기 위해서 심은 거라, 생으로 먹었을 때 당뇨라든지 혈관질환에 좋아요. 이게 장수식품이에요. 이것은 그 전에 먼저 심었던 자색 고구마에서 꺾어가지고 여기다 심은 거고, 여기서부터는 꿀고구마네요. 이파리가 둥그렇죠? 저리 끝까지 상당히 길어요. 저기가 엄청 길어요. 여기가 저기서부터 저렇게까지 고구마 말이 두 줄이지, 저쪽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버려뒀어요. 염소 측너콜이 많아서 염소 뜯어먹으라고 두고 여기 네 줄 심었어요. 네 줄. 여기도 한 줄, 이렇게 해서 두 줄, 여기도 한 줄, 두 줄, 넉 줄을 캐면요. 리아카로 한 다섯, 여섯 개 나오려나, 여기서? 이쪽만 해도 한 열두 줄 정도 돼요. 그리고 저 아랫밭에가 한 열 줄 되고, 그럼 집 옆에 텃밭이 한 열 줄 돼요. 그러니까 이 올해 고구마는 30줄을 심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심었을 때가 21줄이나 18줄인데, 이거 엄청, 보통 때는 8줄 심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18줄에서 20줄 정도 됐을 거예요. 올해는 30줄을 심었으니까, 뭐, 가축 사료도 쓰고, 우리가 음식에 요리에도 먹고, 이런 농작물들은 게도 주고, 염소도 주고, 사람도 먹고, 또 이 고구마 밭은 가을철에 봄동을 심어놓으면 봄동밭에도 가고 고구마 밭에 가서 염소들이 먹으라고 풀어놔요. 그러면 고구마 줄기가 이 염소들이 좋아해요. 그 염소가 뜯어 먹으라고 그냥 고구마 밭에 몰아두지요. 이 깨때도 이 염소들이 좋아해요. 장마철 같은데 이제 깨는 기름 짜가지고 이제 우리 집도 먹고 1년치 먹고, 참기름 토종 국산 깨를 우리가 직접 심어서 짜가지고 며느리도 주고 우리도 먹고 그러죠. 이거 깨예요, 깨.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도 고구마가 섞여 있죠. 작년에 고구마 심은 데는 깨를 심고, 깨 심은 데는 고구마를 심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식물만 고추 농사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추를 막 대량으로 파는 그런 사람들은 한꺼번에 전부 이렇게 사람을 사가지고 한꺼번에 심고 한꺼번에 이렇게 걷어들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 먹을 것만 심고 뭐 그 대량으로 생산 안 하고 우리 먹을 것만 심기 때문에, 저 농사가 다 애착이 있죠. 손으로 농사를 짓고 뭐 조그만 소규모 뭐 기계를 좀 쓰긴 하지만 거의 괭이로 파고 소규모 기계로 좀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힘이 없으면 쉬어버리고 또 좀 컨디션이 좋으면 또 일하고 또 이렇게 아이고 참 보람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 경치 좋은 데서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노후에는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이렇게 신선한 거 유기농 약치지 않은 거 그런 건 내가 지어서 먹는 거에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보람 있고 행복하죠. 이제 나는 여기 맨날 이렇게 산기도로 오니까 산기도 올 때마다 좀 와서 농사 일을 좀 몇 시간씩 하고 가죠. 또 땅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 자재 이렇게 농사 그 심어놓은 농작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땅이 이제 척박하지 않도록 잘 상태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주기라든지 거름주기 이런 것들도 잘 신경 쓰고 그렇게 저 아래 밭에 이제 가야 되겠네.